녹십자 홀딩스는 경기 용인시 구성읍에 위치한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 업체입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2020년 12월 30일 오전 10시 31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69% 상승한 3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대비 약 6.3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1월 18일 49,5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0일 14,6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4일 1,39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월 21일 2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75.6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5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0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2월 24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7.13%에서 약 6.28%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8월 4일 약 7.51%,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2월 18일 약 5.7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5,676억 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38.3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19억 3,560만 원으로 2015년 1076 대비 약 마이너스 70.3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04%입니다. 순이익은 약 143억 2,439만 원으로 2015년 1128억 대비 약 마이너스 87.31%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0.91%입니다. 녹십자 홀딩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28배이며 지난 2015년 17.48배에 비해 약 632.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1.2배, 코스피 평균은 15.91배,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평균은 15.44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2배이며 지난 2015년 1.5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9.09%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6.16배, 코스피 평균은 2.91배,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평균은 0.69배입니다. ROA는 0.45%, ROE는 0.95%입니다. 녹십자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조 6,88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4회, 코스피 종목 기준 134회,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5,67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회, 코스피 종목 기준 199회,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19억 3,56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45위, 코스피 종목 기준 309위,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143억 2,43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70위, 코스피 종목 기준 329위,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준 6위입니다. 지난 9년간 녹십자 홀딩스는 11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1월 12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5월 9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1월에 6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마이너스 5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